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둠허둠허 애둠. 오늘은 그 맥도날드를 먹을 텐데요. 아마 오늘은 살짝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100% 저의 실수로 인해서 제가 핸드폰 번호를 잘못 입력해둔 바람에 배달이 굉장히 늦게 왔답니다. 죄송합니다. 맥도날드 저기 배달 사원님 정말 죄송하고요. 메뉴가 뭐냐면요, 올인원 팩이라고 제가 가성비 쩌는 거 있어요. 올인원 팩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거 빼고 올인원 팩에 요 빅맥 그리고 치킨 스낵맵 그리고 맥너겟 스위치 수수 감자튀김 그리고 콜라까지 이렇게 해서 얼마일 것 같아요? 이렇게 해서 겨우 8,900원이요. 8,900원 진짜 싼. 솔직히 가성비 쩌는 거 아닌가요 이거? 거기다가 좀 모자랄 것 같아서 19 스모키 이게 뭐 새로 나왔다더라고요. 이거 추가했어요. 솔직히 가성비 쩔죠 이거. 여러분들도 인정하죠? 오, 맥도날드. 여러분들도 뭐 빅맥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인원팩 이거 한번 해보세요. 8,900원 배달 주문하는데. 감자튀김 먹어볼까요? 개묵묵해. 빅맥 먼저 먹을까요? 아, 너겟 하나 먼저 먹읍시다. 너겟 하나 먼저. 오래 기다리신 분들 여러분 죄송합니다. 뭐 하긴 또 스위 칠리 소스 찍어가지고. 이거 먼저 먹을게요. 빅맥 먼저. 시그니처 버거가 뭐예요? 그게 뭐지?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. 오래돼서 그런 거예요. 제 실수입니다. 제 실수. 아, 맛있다. 진짜 배고팠거든요. 오늘은 진짜 바빠서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.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먹을 시간이 없었어. 아, 맥도날드가 거의 다 24시인데 지역에 따라서 24시 안 하는 데도 있어요. 오, 이건 아직도 바삭바삭한데? 맛있어. 대부분 24시간인데 진짜 아닌데도 있더라고요. 혹시 아직까지 밥 안 먹은 사람은 없겠지? 아직까지 한 끼도 안 먹은 사람.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? 안 먹었다고요? 밥 먹고 다니라고.
이거 먹어야지. 스낵랩. 와, 그래도 맥도날드가 역시 대기업이라 그런지 개념이 있네요. 제가 아까 그 전화했을 때 말 들어보니까 이거 배달 대기된 지 한 30분 됐대요. 그럼 보통 개념 없으면 솔직히 이거 콜라 그대로 갖다 주는데 이거 콜라 새로 해서 갖다 줬네. 탄산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. 개념 인정? 인정. 스낵랩 갑시다. 저는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거죠. 아, 매콤하다, 살짝. 와, 이거 맛있다. 처음 먹어봤는데. 이거 맛있는데요? 무슨 타코 같은 거에 안에 그 치킨 텐더, 매콤한 거, 스파이시 치킨 텐더 들어있고, 그리고 소스 같은 거랑 양상추랑 같이 들어있는데 먹을만 한데요? 와, 근데 이거 진짜로. 여러분 진짜 8,900원에 이 정도면 대박이에요. 아, 늦은 거는 제 실수니까. 진짜 가성비 쩔잖아. 이 정도면. 올인원 세트. 예. 네. 올인원 팩. 그 딜리버리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맨 위에 있어요, 이렇게. 맛있네. 아,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. 이거야? 이거는 이거. 이거 찍어 먹는 거. 스위트 칠리 소스. 아, 너무 배고파서 급하게 먹은 것 같은데 다음에 이걸 먹어봐. 촥! 이거 비주얼이 장난인데? 베이컨이 들어있네요? 햄버거 왜 누르냐면은 원래 햄버거 이렇게 빵빵하게 돼 있잖아요. 먹기 편하게 하려고 입 좀만 벌려도 들어갈 수 있게. 그냥 더블 195 시킬걸. 아, 근데 이 세트에 이건 안 들어가 있어요.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빼고 다, 이거만 빼고 다 올인원 팩. 195는
소스가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약간 케찹이랑 마요네즈랑 섞은 것 같은 그 오, 바삭바삭한데? 이것도 새로 해다 줬나? 역시 맥도날드야. I'm loving it. 아, 너겟이 이렇게 바삭바삭한 건 처음인데, 진짜? 어디 갔지? 저는 근데 맥도날드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. 예전에도 말했죠, 방송에서. 오. 친애하고 존경하는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. 아, 이거 리믹스 나중에 만들어 볼까요? 여러분, 여러분.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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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여러분 제가 평소 같으면 배부를 사이즈가 아닌데 워낙 빈속이었다가 갑자기 먹으니까 배가 부르네. 배가 저를 불러요 지금 요 아래서. 주마야 여러분 주목하세요. 그 제가 방송 진짜 초기 때 그거 한번 했었어요. 햄버거 4개를 콜라 없이 먹기 성공했어요. 그 4개 중에 또 진짜 뻑뻑하기로 유명한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도 있었답니다.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. 맛있었다. 고치소 사마데스. 아, 오늘 오랜만에 맥도날드 먹으니까 진짜 맛있었습니다. 정말 맛있었어 혓. 여러분 제 점수는 혓.